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믹서 사탄 제품입니다. 이 믹서 사탄은 천하제일 무도회 7번째 버전에서 등장하는 믹서 사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박스 앞면 그리고 옆면 뒷면입니다. 이 믹서 사탄의 이 표정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제가 캐릭터 갖고 있는 거는 많이 자신 똑같은 캐릭터를 많이 안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제 미스터 사탄 피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그리고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미스터 사탄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이 천하제일 무도회 7번째 이 시리즈의 반프레스토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반프레스토 포장 스타일이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 미스터 사탄이 들어 있습니다. 뭐 키가 작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따로 상하체가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 받침대 스탠디와 그리고 캐릭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동성 보이시나요? 이 봉지를 뚫고 나올 것만 같은 역동성입니다. 그러면 개봉해 볼게요. 먼저 스탠드는 요렇게 맞춰서 꽂으면 되고요.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꽂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될것 같고, 여기서 사탄입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린 이 모습, 안에 이 치아와 목젖 그리고 혀, 이 모든 게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염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크기가 아주 큰데요. 지구 최강의 무도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어깨 보이시나요? 이 넓은 어깨. 역동적인 포즈가 느껴지고요. 지금 보시면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곱슬머리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 곱슬머리도 표현이 되어 있고, 눈썹 부분은 저는 이 피규어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쌓여있는 눈썹과 동일한 눈썹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오반의 장인어르신, 비델의 아버지인 미스터 사탄입니다. 개그 캐릭터로 나오고, 우연치 않게 손오공이 이룩해 놓은 세계 평화의 그 효과? 세계 평화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캐릭터죠. 지금 꽂아보고 싶은데요. 스탠드에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될까요? 꽂으면 펀치가 이 정면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아래쪽으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습의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위해서 잡으니까 캐릭터조차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서 그런지 조형감이 잘안 느껴져서 제가 카메라를 좀 옮겨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탄의 모습이고요. 디테일한 얼굴 포즈. 그리고 손등에 털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털이 뭐 따로 털 질감으로 표현된 건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그래도 이 느낌이 살아 있어요. 왼손에도 이 털을 잘 표현을 했고요. 손등에까지 이 털을 모양을 표현한 게 특징이라는 특징이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찍으니까 좀더 조형감이 느껴지죠. 캐릭터를 좀 돌려볼게요.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심을 다해 펀치를 날리고 있는 인류 최강의 전사 미스터 사탄의 모습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프레스토의 천하제일 무도회 이 컨셉의 시리즈는 다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진으로 만나 볼게요.